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9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. 정부는 지난해 해운 조선 구조조정의 원칙과 틀을 확립했다면 금년 한 해는 구조조정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해운업은 선대 확충 등 내실을 다지는 데에 역점을 두는데요. 상반기 중 한국 선박회사의 본격적인 가동과 글로벌 해양펀드를 활용한 부산 신항 한진터미널 인수 추진 등 6조 5천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. 오는 2월부터는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. 10월에는 선화주 상생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상생 협력 확산과 항만 경쟁력 제고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조선업은 자구 노력과 사업 재편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. 대형 3사의 경우 금년 중 4조 원 이상의 자구 노력을 통해 자구 계획의 이행률을 작년 42%에서 올해 80% 이상으로 끌어올립니다. 또한 조선 기자재 업체에 대한 5대 지원 패키지를 통해 15개사 이상의 사업 재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 KSG 뉴스 정재희입니다.